한국타이어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무승부로 끝난 가운데 지주사 한국엔컴퍼니스 이사회 의장의 조현범 사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조 사장과 감사위원 선임표 대결에서 이긴 이 형 조현식 부회장은 대표이사직위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우선 조현범 사장이 지주사의 이사회 의장이 됐다고요? 네, 한국엔컴퍼니가 이사회를 열고 이 이사회 의장을 기존 조현식 부회장에서 조현범 사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부회장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감사위원회 선임되면 현재 맡고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조 부회장이 한 주주 제안이 지난달 말 정기 주주총회에서 받아들여졌고 후속 조치로 새 이사회 의장으로 조 사장을 선임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지주사 이사회 의장직에 올랐던 조 부회장은 3년여 만에 내려오게 됐는데요. 회사 측은 현재 조 부회장의 사임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선 의장과 대표이사 자리에서 조만간 물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다라고 봐도 됩니까? 네, 일단 자신이 제안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데 성공한 만큼 당장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조 부회장이 주요 주주로서 이 그룹 경영에 관여하며 경영권 분쟁 동력을 유지할 거란 시각은 여전합니다. 한국엔컴퍼니 보유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의장직에서 내려오더라도 자신이 선임한 감사위원을 통해 회사 밖에서 경영에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